일이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2절과 3절 말씀이 참 유명한 말씀이고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부르짖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일을 지어 성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은 이 민족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시대 배경은 남쪽 유다 때입니다. 아직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대 왕이 거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죄를 범했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감히 저버렸습니다. 특이한 걸 좋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지겹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반복적으로 드리는 제사는 지루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거 말고, 이런 루틴, 이런 거 말고 좀 자극적인 거 없나, 좀 재미난 거 없나, 좀 특별한 거 없나, 종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뭔가 새로운 거 없나, 이것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찾느라고 혈안이 된 것이 아니라 이 남유다 주변을 감싸고 있는 여러 나라 민족들이 하는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행태들을 보니까 특별해 보였습니다. 이국적이었습니다. 게다가 매력적이었습니다. 말초신경이 자극을 받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좀 저렇게 멋지게 하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화라는 껍데기만 살짝 들여와서, 껍데기는 주변 나라들하고 비슷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스스로 합리화했습니다. 언제적 이야기죠? 그때 얘기입니다. 수천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자성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세상의 문화의 옷을 자꾸 입으려고 그럽니다. 그 문화의 옷을 입어도 우리 중심에는 복음이 있지 않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데, 그렇게 예배할 때 세상의 문화 좀 이렇게 멋들어진 거, 세련된 거 좀 들여오면 훨씬 더 초신자들이나 불신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혀 틀리다고 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런 거 아닙니다. 중심이 변치 않으면 그 거죽도 변치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레위기나 신명기나 모세를 통해서 제사법, 왜 절차까지 꼬치꼬치 다 가르쳐 주셨을까요? 왜? 왜요? 바로 그 핑계, 그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그것, 더 세련되게 제사를 드리고자 한다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것, 그것을 행할까봐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제사법까지 가르쳐 주신 겁니다. 세상에서부터, 더구나 이방 나라에서부터 두려울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고지고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우직하게 그렇게 제사드리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민족이 그것 싫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심마저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주변의 나라들, 가나안의 이방의 이 원주민들이 섬겼던 이방신들을 마구잡이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이 나라는 주권을 잃게 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폐허가 될 것이다.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 계속 예언의 말씀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심판을 내리시고 나라를 잃게 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상처를 깊게 입고 좌절과 눈물과 한숨을 겪게 하고 하나님께서 시원하다 이 나쁜 놈들 이러고 만약에 끝냈다면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 믿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회복을 시키시는데 어떻게 회복시키시나? 주신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7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아멘. 여기서 한 단어가 눈에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치료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이 성을 치료해 줄 것이다. 황폐하게 되어버린 이 성읍을, 이 도시를 재건케 해줄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전도 재건되게 해줄 것이다. 깊이 상처난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는 그들의 몸과 마음을 치료해 줄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 최소한 다윗이나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릴 때 있었던 그 새로움이 임하게 될 것이다. 처음처럼 내가 다시 세워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치료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구원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혹시 세상에서 상처를 받았거나 어려움을 겪었거나 실망했거나 답답한 일이 있어도 이 말씀을 통해 다 치료함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치료함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데 무엇을 약속하시나?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예, 근본적인 문제가 죄 아닙니까? 그래서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것도 다 이 죄 때문에 비롯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죄를 사하여 주겠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단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냥 무조건 사해 주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들었다 놨다 무슨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기분 내키는 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이 있는 겁니다. 내가 죄를 사하여 주는데 조건은 뭐냐면 바로 이 백성들의 회개.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치료해 주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라는 약속은 하나라고 봐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죠. 그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문둥병자들에게 문둥병이 떠날지어다, 눈먼자들을 눈을 뜰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더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속에 담기는 의미가 뭘까요? 인간이 왜 질병으로 고통당하겠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인과응보로 대가를 치르는 것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 내가 지은 죄가 많다 보니 하나님께서 내 몸을 여기저기 아프게 하시는구나. 아우, 그 죄가 뭐지 도대체.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죄값을 톡톡히 치른다라는 그런 생각에 얽매게 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인류를 괴롭히는 질병, 이것은 인류 공통의 부담입니다. 모두가 다 언제든지 병에 걸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 근본적인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인류가 무서운 질병 때문에 위협당하고 고통당하는 이유는 인류 전체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프건 안 아픈 건 간에 하나님, 이 질병이 바로 죄에서부터 비롯된 것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야고보서 5장 말씀에 환자들을 위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있죠? 너희들이 병들었을 때에 기도하라.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말씀하시죠. 병 낫게 해주겠다고요.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때 무슨 죄가 지은 것이 생각나거든 서로 죄를 고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 때문에 개인적으로 무슨 죄를 지어서 대가를 치르나 이렇게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죄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 죄 사하여 주겠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의 심령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가 더욱더 커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직도 뻣뻣해서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나 나만큼만 살라고 그래. 만약에 이렇게 자존심이 아직도 살아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그만큼 못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회개할 거리가 없는데요. 하나님 무슨 죄를 회개하라는 겁니까? 라고 만약에 맞서기만 하면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할 때 아니 우리 사는 동안에 내내 하나님 저의 이 연약함 제가 그동안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은혜 충만이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죄를 사하여 주겠다. 정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약속은 어떤 것인가?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 영광의 회복입니다. 영광이란 단어가 나올 때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남유다의 구성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못나고 얼마나 자기들의 신 앞에서 죄가 많으면 저렇게 나라까지 짓밟히고 저렇게 수모를 당하고 저런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나 조롱했습니다. 아울러 그들이 섬긴다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도 별 수 없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마저도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마음껏 조롱하게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죠. 우리 하나님 자존심이 강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회복시켜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내 백성의 영광을 내 백성의 명성을 내가 회복시켜주겠다. 그리하여 나의 이름이 영광을 회복할 수 있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생각을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지키기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티를 굳이 내야 할까? 예, 예수 믿는 티를 내야 합니다. 예수 믿는 티를 낸다고 해서 손해볼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전전긍긍하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티를 내면은 무슨 손해를 당할까라는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나가 살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자부심이 우리 존재 가치가 높아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그건데 우리는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나가서 내가 교회 다닌다는 말 아예 하지 말아야지. 예수 믿는다는 말 아예 티를 내지 말아야지. 괜히 손해 날 짓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 인간관계에서 괜히 따돌림 받을 그런 말과 행동은 하지 말아야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여러분 이런 패배의식이 다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나아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당당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사신이라고요? 말은 좋지요. 말은 좋은데 아무런 자신감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할 마음도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꼴을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영광,
내 백성의 영광 이것을 회복하여 주변의 나라들로 하여금 두려워서 떨도록 만들어버리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조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주변 나라들이 덜덜 떨었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의 왕, 그 당시 전 세계를 통틀어서 최고의 왕으로 존경받고 인정받았던 파라오가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모세,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백성들 40년 동안 그렇게 참 이리저리 갈 길 몰라 방황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만나는 대적들을 물리치고 가나안을 향해 진군한다는 그 소식만 듣고도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 치를 때 전쟁마다 승리하고 성들을 함락하니 그 소식이 소문으로 쫙 퍼져서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두려워서 덜덜 떨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무서워서? 이스라엘 군대가 무서워서? 그 무기가 무서워서? 전략이 무서워서?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무서워서 두려워 덜덜 떨었던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길거리 쫙 나가면 어이구 크리스찬이네, 두려워 덜덜 떨리네, 이렇게 무슨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들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당신도 이 구원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당신의 영혼도 구원받고 천국 가야 합니다. 나는 먼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 기쁨을 나 혼자 간직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도 알기를 원합니다. 자신있게요. 그 소식을 전하려고 저는 오늘 예배드리고 나왔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영광의 회복이다라는 사실, 이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감사로 충만한 우리들의 심령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10절과 11절, 긴데요. 두 절이 하나로 묶어진 이 귀한 구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힘차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소리라는 단어를 주목해서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 구절을 읽지요.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 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회복시켜 주겠다. 상처를 치료해 주겠다. 영광을 회복하게 해 주겠다. 모든 죄를 사하여 주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에게 감사가 회복되고 기대감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면 소리가 난다 이겁니다. 무슨 소리?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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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소리를 말씀하시죠? 예, 그것을 하나로 정리한다면 바로 감사의 소리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있는데 곡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기뻐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감사하겠죠.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라고 찬송하는 소리가 바로 감사의 소리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원형이죠. 그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칭송을 했을까? 여러분, 그것이 교회 부흥의 원리입니다.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그때의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해 보니 답을 찾았네. 그 교회에는 소리가 있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 찬송 소리가 넘쳐 흘렀습니다. 모이면 찬송했습니다. 말씀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이면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소리를 들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소리가 있습니다. 사랑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것을 들고 와서 자기 소유를 나누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서 썼습니다. 누가 냈느냐, 누가 얼마를 냈느냐, 누가 받았느냐 그런 거 따질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갖다 놓으면 없는 사람이 가져가고 그렇게 다 공평하게 나누어 썼습니다. 그러니 서로서로 감사하다 할 수밖에요. 뭐가 감사한데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소리를 들은 사람, 그 사랑의 소리를 들은 사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부러워했다는 뜻입니다. 뭘 부러워했나요? 아, 나도 좀 끼고 싶다. 이렇게. 오늘 예배 드리기 직전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빛과 소금 교회죠? 전화가 왔습니다. 아닌데요. 제가 전화를 이렇게 끊어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목사님 맞아요? 이러시겠죠. 예. 제가 그럴 리가 없지요. 빛과 소금 교회죠? 그러길래 예, 옛날에요.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예배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셨습니다. 예. 예배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와 계시겠지만 그래서 전에 우리에게 오신 적이 있느냐고 여쭤봤더니 오신 적은 없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좋다고 소문났던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어느 정도 어려운 점이 있고 또 마음의 불편함이 있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우리 교회는 소문이 좋았던 교회입니다. 지금까지도 소문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러 나가지 않아도 찾아오시네요. 그러니까 원리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이 모이는 데에는 원리가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소문이 좋게 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럽다. 나도 좀 가고 싶다. 나도 좀 끼어들고 싶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오지마! 당신 같은 사람은 안 돼. 이랬을까요? 당연히 문을 활짝 열고 언제든지 오십시오. 우리는 매일 모여서 예배하고 매일 음식을 나누고 매일 유무상통합니다. 다 같이 모이는 것도 모자라 우리는 다시 소그룹으로 나눠서 가정에서 모여서 또 예배하고 또 음식 나누고 또 사랑하고 또 교제하고 또 위로하고 또 격려합니다. 우리 교회는 소리가 있습니다. 감사의 소리.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 감사의 소리가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도 그 감사의 소리가 충만해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이런 글귀가 있어서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적어왔습니다. 그 책 안에 다른 분, 칼 힐티라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적어놨답니다.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아멘이십니까? 네. 젊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젊어질 수 있는 비결, 감사에 있다라는 사실을 그 저자는 발견해냈습니다. 이게 말씀에서 찾아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어떤 글을 인용하는데 예, 믿음이 좋은 분의 글을 인용했겠죠. 그러니까 그분은 그런 비결을 찾아낸 거예요. 감사하심으로 젊음이 회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저자 목사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 감사하기에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 목사님도 원리를 찾아내신 분이에요. 재미있는 얘기를 쓰셨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그래서 하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감사의 소리가 넘쳐나고 싶은데 방해하는 일이 있다. 사탄은 우리에게서 감사의 소리를 빼앗아 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귀에다가 매일같이 속삭인답니다. 뭐라고 속삭이나?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참, 이렇게 우리 귀에 속삭인다네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지. 예. 그래서 불평거리, 원망거리 이런 것들을 또 배우지 않아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또 확인하고 삽니다. 그래서 또 불평합니다. 또 원망합니다. 또 이게 안 채워져. 또 남탓합니다. 또 손가락질합니다. 다 사탄이 우리를 쥐고 농락하는 일이다라고 목사님이 글에 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그런 작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여러분, 오리지널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힘차게 외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선창할게요. 여러분 후창하세요. 항상. 다시. 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감사의 소리가 넘쳐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